정확하게 세워진 차량 때문에 어린이도 운전자도 서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합니다. 저희 취재팀은 최근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들여다봤습니다. 입장은 이거였고 저는 이거라서 딱 정해졌어요. 아닌가요? 너가 너무 완고해서. 저 완전 찬성. 너가 완고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. 반대를 해야지. 불법 근정. 불법 주정차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. 1분만 세워놔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 절대 신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불법 주정차 절대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. 주차장이나 정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바로 길 건너에는 공영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이 근방에 이런 크고 작은 주차 시점 다시 하겠습니다. 주차장이나 정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주차장이나 정차할 주차장이나 정차할 공간이 더 빨리 읽어요? 아니 빠르다고. 아 빠르다고요? 내가 특사연 주고 나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. 네? 네. 주차장이나 정차할 주차장이나 정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바로 길 건너를 보시면 공영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이 근방에 이런 크고 작은 주차 시설이 대여섯 곳은 더 있습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는 여전합니다. 한 번 더 가. 잘했어, 잘했어. 멘트가 바뀌었어요. 선배님 이거 이렇게 하고 손에 안 돼. 그만. 어떻게? 아이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. 우리 시지가 나가잖아. 이렇게 돼. 행복 두 배. 소득 좀. 자 여기 봐 여기 너 여기 봐 시선 옮기는 거 잊지 말고 자 스탠바이 수진이 먼저지 쿠사님은 하나 둘 셋
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하다. 주민신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지나치다는 두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원 기획보도 예스 오너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돈희, 윤수진입니다. 박수!